SS 유진. 똑같이 생겼어요. 확인해보세요. 안 똑같으면 야유 보내시면 돼요. 아셨죠? 자, 레드 다이아몬드 김미도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야유 아니죠?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레드 다이아몬드 에이전트 김미조입니다. 진짜 굉장한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하셨습니다. 월드 위너스 그룹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임직원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이렇게 첫 시간 제가 Y시크릿 시간을 맡았는데요. 제가 우리 사장님들에게 왜 이 시대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네트워크 마케팅 수많은 회사들 중에서도 왜 단연 시크릿이 최고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사장님들에게 제가 강의 전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엉뚱하고 웃길 수도 있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사장님들이 시크릿이란 도구를 선택하기 전에 상황으로 돌아가셔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해 주세요. 만약에 10억이 생긴다면 감옥생활 1년은 나 감수할 수 있다. 자, 마음속으로 네, 크게 대답해 주셨는데요. 네, 만약에 제가 이 질문을 누군가에게 들었으면 체면상으로는 말이 되어라고 하지만, 제가 시크릿을 만나기 전에 누군가가 이 질문을 했을 때 조금은 망설일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도구로 자산 10억을 내 통장 안에 넣는 거는요 쉽지 않죠. 1년이란 시간에 10억이라는 건 한 달에 1억 이상의 돈인데요. 우리 사장님들이 이 시크릿이란 도구를 만났을 때는 이 질문에 노라고 대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요, 어머머 네, 고등학생의 절반 이상이 예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초등학생도 17%, 그리고 중학생도 39%,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예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 이게 요즘 아이들이 조금 대바라져서 그럴까요? 아니면 쉽게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도 자라다 보니 자신의 부모가 열심히는 살지만 선택한 도구로 인해서 부자가 되지 않고, 이 10억이란 돈이 어떻게 보면 드림, 꿈 같은 돈이기 때문에 이런 선택의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 한 것 같기도 한데요. 이 네티즌들의 반응이 더 웃겼습니다. 돈 때문에 부모, 형제 뭐 다 죽이는 세상인데 뭐 하면서 혀를 차는 이야기도 했지만요. 고등학생이니까 50% 이상이지, 직장이었으면 99%였을 것이다 라고 대답도 했고요. 여기 보면 괜찮지 않다고 대답했던 분들은 뭐 아이들은 부잣집 아이들인가요? 하고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상당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이게 현실이기 때문이죠. 지금은 우리가 자산을 증식하는 시기, 내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내 노후, 내가 앞으로 살아야 되는 이 생명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내가 15년을 벌어서 50년 이상을 책임져야 하는데, 어떻게 직장생활하고 자영업을 해보신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달달이 벌어서 한 달 잘 생활하기도 솔직히 쉽지 않은 이런 세상에 내가 내 노후 50년까지 준비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대단히 힘든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거를 자료를 준비하면서 느꼈는데요. 여기 보시면 남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노부모가 자식이 돈을 필요해서 자신의 평생 모아온 돈을 다 상속을 해주었더니 자식이 생활비를 보내지 않자 노부모가 자식에게 소송을 건 사건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요, 10년 사이 3배 이상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이고 자신을 낳아준 부모이기도 한데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이런 것들이 오간다라는 거, 이게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삶이 급급하다 보니 한 달 한 달 내 가정을 지키기도 힘들다 보니 많은 분들이 어떠한 삶의 목표나 방향성을 잃고 그냥 단지 열심히 사는 거에만 급급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요즘에 수저론 많이 유명하죠. 어린 친구들부터 직장인, 연세가 있으신 분들까지도 이런 수저론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사장님들은 이 수저에 어느 정도에 속하시나요? 여기 보면 흑수저가 자산 연봉 2천 정도를 흑수저라고 합니다. 솔직히 흑수저가 연봉 2천이어서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저는 흑수저라고 하면 수입이 거의 없는 상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시크릿을 만나기 전에 나는 어느 정도의 수저를 갖고 있었는가 를 봤더니 동수저와 흑수저 어느 정도? 근데 이제 제가 남편과 맞벌이를 했기 때문에 동수저, 은수저까지는 못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동수저 정도를 맞벌이로 유지를 했다면 저 이 얘기는 저희 신랑과 제가 건강해야 되고요. 아파서도 안 되고요. 나이를 먹어서도 안 됩니다. 계속 일을 해야 유지할 수 있고 만약에 둘 중에 누구 하나가 아프거나 다치거나 하면 바로 흑수저로도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저는 이 시크릿이라는 도구를 만나서 제가 수저 색깔을 절대 바꿀 수 없었던 사람인데 저기 보면 금수저가 연봉 2억 이상이죠. 제가 이번에 컨벤션 때 연봉 2억 5천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연봉을 보니까요. 금수저는 됐구나. 근데 제가 시크릿을 한 지 아직 3년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적적으로 자산은 아직 20억은 없지만 제가 이런 시스템 안에서 파트너분들과 성장을 계속해 나간다면 저희 스폰서님들 4년 반 만에 누적소득 50억, 누적소득 80억 이루셨죠? 우리 스폰서님들의 수저는 어딘가 봤더니요. 없습니다. 네, 툭툭툭! 네, 크라운 로얄 수저입니다. 연봉 3억 이상자가 이렇게 0.1%라고 하는데 연봉 10억 이상자인 우리 스폰서님들 참으로 부럽습니다. 네. 근데 우리 스폰서님이 오신 길을 저희가 그대로 밟고 이 시스템 안에서 제대로 시스템화 된다면 우리도 이 수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요즘에는 자신이 갖고 있는 평범한 수저, 그래서 이 수저 색깔을 바꾸기가 쉽지 않은데요. 흑수저를 물고 태어난 아이는 성장할 때까지 계속 흑수저로 살 수밖에 없다고 하고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아이는 계속 그 생활을 누리면서 살 수밖에 없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 아이를 갖고 있는 부모 입장에선 슬픈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내 자식이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공부를 잘해도요. 부잣집 아이들보다 대학 진학률이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에서의 출발선도 처음부터 다르다고 하죠. 이제는 개천에서 용이 난다라는 이야기는 없다고 할 정도로 이런 내가 물고 난 태어난 수저 색깔은 절대 살면서 특별한 도구가 아니고서는 바꾸기가 힘들다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수저론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냐라는 얘기에 씁쓸하지만 인정한다가 뭐예요? 84.9%라고 됩니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직시하고 있고 지금 이것들은 우리가 그냥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제가 가장 무서웠던 건 4차 산업혁명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제가 시크릿을 만나기 전에는 4차 산업혁명 솔직히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우연히 가게를 가면 이런 계산대나 이런 것들이 어떠한 종업원이 아니라 오더를 하고 하는 것들이 기계로 바뀌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현대가 변하고 있구나는 느꼈지만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크게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크릿을 만나서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제가 보면서 어쩌면 가장 무서운 세상이 4차 산업혁명일 수도 있겠다. 어떤 사람에게?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요 보면은 기계와 로봇에게 일자리를 뺏기는 건 다반수입니다. 이미 일자리를 뺏겼다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생산직에 종사하는 분들은 이런 노동, 단순 노동을 이미 기계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기계를 많이 보유한 사람은 생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부자가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생산직에 있던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어 나가면서 4차 산업혁명이 되면 점점 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저도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이런 4차 산업혁명이 됐을 때 우리 아이들은 어떤 직업을 가질까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700만 개 이상의 직업은 다 사라진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로봇이 할 수 없는 게 뭐일까를 생각했을 때 뭔가 감수성 EQ에 관련된 일이지 않을까 했더니요. 그것도 저의 착각이었네요. 우리 사장님들 소피아 아시나요? 아시나요? 이 소피아가요. 영주권을 땄습니다. 로봇인데요. 네, 사우디 영주권을 땄고요. 우리나라에 초대가 됐습니다. 비행기 1등석을 타고 왔고요. 이 소피아가 영상을 제가 봤습니다. 누군가가 질문을 할 때요. 고개를 돌려서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하고요. 다양한 표정을 연출해냈습니다. 더 무서웠던 거는요. 이 소피아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큰 화재가 났을 때 어른과 아이 중 누구를 구할 거냐라는 이야기에 소피아가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거는 아빠와 엄마 중 누구를 좋아하냐는 이야기와 똑같다. 가장 현명한 건 출구 쪽에 가까운 사람을 구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대답도 놀라웠지만요. 소피아에게 인간과의 사랑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나는 아직 인간의 감성을 다 배우지는 못했다. 아직 두 살밖에 되지 않아서 소주를 마신다든지 하는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랑을 좀 더 배우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대답을 로봇이 했다라는 게 사장님들은 신기하기만 한가요? 저는 솔직히 소름도 끼쳤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소피아의 꿈은요, 인간의 감수성을 가진 그런 로봇이 되는 게 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로봇은 감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감성 영역까지 로봇들이 마스터한다면요, 어떨까요? 여기 보시면 소피아가 1등석을 타고 2018년에 영주권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여기 보면 2048년이죠? 2048년에 사람도 태워줄 수 있나요? 라는 문구. 이거 어디서 본 듯한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저는 AI 영화를 이제 즐겁게 봤을 때 예전에 미래 도시에는요, 지구가 다 쓰레기장으로 변해 있습니다. 근데 돈을 좀 갖고 있는, 부류가 있는 인간들은요, 어때요? 자신들의 만의 이런 삶이 따로 있고요. 그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그 쓰레기 더미에서 같이 생활하는 그 모습을 영화 속에서 본 장면이 있었는데 제가 이 화면을 딱 보면서 그게 어쩌면 영화가 아니라 미래에 머지않은 48년입니다. 30년 후에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상당히 소름 끼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대에 이렇게 살기 힘들다, 돈 벌기 힘들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또 부를 창출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돈의 흐름이 있고 돈의 맥을 짓는 사람들은 돈을 벌고 있고 그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시대에 뒤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여기 보면 우리가 많이 보고 있고 이용하고 있는 것들이죠. 우버택시, 에어비앤비,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등 우리가 많이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고 알고 있는 것들인데요. 이 회사들의 공통점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입니다. 카카오톡도 우리에게 무료 톡을 제공하면서 많은 회원을 유치했고 지금 한국에서 카카오톡 안 쓰고 있는 사람 없죠. 그렇게 회원이 유치되자 어때요? 없는 거 없이 많은 것들을 대기업과 조인해서 판매하고 있고요. 이제는 은행까지 나와서 모든 것들을 또 은행 업무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카카오톡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뱅크를 보신 적 있나요? 없죠. 그리고 우리가 우버택시 같은 경우도 택시를 한 대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페이스북, 유튜브도요. 컨텐츠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컨텐츠를 제공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올리고 컨텐츠를 제공해서 구독수가 높아지거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볼 때마다 돈을 벌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그 안에 쏟아붓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컨텐츠가 풍부해지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은 점점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이야기의 공통점의 또 하나는요. 많은 회원을 보유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쓰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많은 사람들의 아이디어로 돈을 벌고 있는 이런 세상에 우리 사장님들은 뭘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그럴까요? 2018년 부의 1위도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빌 게이츠는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에게 1위를 밀려났습니다. 이 제프 베조스는요. 아마존이라는 전자상거래. 예전에는 도서를 살 수 있는 그런 사이트로 유명했던데요. 지금은요. 없는 거 없이 다 팔고 있죠. 유통의 흐름이 변하는 것을 미리 감지했고 이제는 부의 1위가 바뀌었다라는 건요. 이미 유통의 흐름을 빠르게 감지한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아마존 고입니다. 아마존의 무인 마트까지 설치가 됐는데요. 이 마트를 들어갈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아마존의 아이디를 치고 저 입구를 들어갑니다. 저기에는 사람 직원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다 구매한 후 저기를 통과하면요. 이미 계산이 다 됩니다. 이걸 보면서 앞으로는 인간의 일이 더 필요 없고 시대는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고 어쩌면 시크릿도 나중에 회원이 엄청난 게 전 세계에 많이 보유되면서 나중에 이런 시크릿
마트가 생기면 내 회원이 전 세계 어딘가 이렇게 무인으로 들어가서 필요한 거를 바로바로 구매할 수 있는 이런 시장도 잠깐 상상해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시대가 변하고 있고 평범한 우리가 뭔가 대안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크릿을 선택했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은 이미 선택하셨고 브론즈 이상의 핀을 달성하신 분이십니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우리가 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경제, 우리보다 경제의 흐름을 더 꿰뚫어 보고 있고 유통의 흐름, 이런 부의 흐름을 보고 있는 분들이 권장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유명하게도 알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요, 어느 토크쇼장에서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면 네트워크 마케팅 좋은 회사를 선택해서 모든 것들을 재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많이 권장하고 있고요. 외국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고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도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무단히도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불법적인 것들로 인해서 이미지가 많이 흐렸기 때문에 다단계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직접 판매 방식이라는 표현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지금도 계속 광고를 통해 활성화시키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들이 좀 더 기교로 보면요, 라디오나 지하철을 이용하실 때 많은 광고를 또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우측 하단에 로버트 기요사키죠. 이 분이 이야기를 하기를 직종의 4분면,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왼쪽 분면에 직장인과 자영업자는 자신의 시간을 투자해서 돈으로 바꾸는 일을 하기 때문에 부자가 되기란 쉽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측으로 넘어오면요,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비즈니스 오너, 그리고 이런 투자가들은요, 비즈니스 오너는 자신의 시간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시간으로 돈을 벌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있고요. 투자가는 돈을 벌어주기 때문에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합니다. 투자가가 돈을 버는 속도는요, 부익부 동력이라고 해서 절대 왼쪽 분면의 노동소득자들은 따라갈 수 없다가 이미 알고 있는 현실이죠. 근데 이 작종의 4분면을 제가 왜 펼쳤냐면요, 평범한 우리가 뭐 우버택시나 뭐 카카오톡처럼 대단한 아이디어가 없더라도 좋은 회사, 좋은 제품, 좋은 마케팅이 있는 그런 네트워크 마케팅을 갖춘 회사를 만난다면,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어 있다면 우리도, 평범한 우리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게 저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 오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다른 게 아닙니다. 생산이 뭔가 생산자가 생산을 하게 되면요, 소비자까지는 어떻게든 전달이 돼야 됩니다. 이 중간에 유통 마진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물건을 소비자가 비싸게 지불하기도 하고요, 저렴하게 사기도 하는데, 예전에 이 중간에 유통에 돈이 흐름이 숨어있다라는 걸 알고요, 대기업이 유통에 참여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구명가게가 막 편의점으로 바뀌었고 이런 재래시장이 마트로 많이 변형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소비자가 너무 똑똑해졌죠. 이렇게 똑똑해지다 보니까요, 이제는 이런 중간 유통 마진을 절대 대기업에게 뺏기지 않겠다라는 심리로 직거래 유통 방식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뭐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뭐 직방, 다방, 우리 사장님들도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 뭘 하고 있나라고 보겠지만, 내가 어디서 쿠폰을 다운받아서 조금 더 다이렉트 가격으로 더 제품을 구매하거나 음식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직거래 방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중간 유통을 줄이는 일을 우리가 소비자도 이득이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일어난 광고에 대해서만 광고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겠죠. 기업과 소비자가 윈윈하는 이런 상생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계속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내가 먼저 소비를 하고 이 제품이 좋아서 이 브랜드를 누군가에게 알렸을 때, 내가 이렇게 나와 함께 이 브랜드를 쓰는 사람들이 일정 그룹이 늘어나면요, 그들이 쓰는 것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비즈니스 오너가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이 될 수 있는 이유는요, 내가 먼저 소비하고 그룹이 생기면 그 그룹이 나와 함께 좋은 제품을 쓰면서 돈을 벌 수 있는 형태.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쓸 때마다, 그렇죠? 그럴 때마다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그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여기 이제는 저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고요. 2020년이 되면요, 성인 인구 3천만 명 중에 1,500만 명, 2명 중에 1명은 네트워크 회사에 가입이 돼서 제품을 구매하고 있거나 누군가는 그 소비로 인해서 소득을 얻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장님들이 이렇게 어차피 성장할 시장이라면 내가 좋은 회사를 먼저 만나서 내가 유통망을 갖는 거 나쁜가요?
그렇지 않죠. 지금 우리 사장님들은 정말 좋은 회사를 선택하셨고 정말 최고의 마케팅을 갖고 타이밍을 가진 시크릿을 만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트워크에 과연 우리가 주변에서 싫어했던 이유는 부자가 별로 없어서였는데요. 이렇게 보면 네트워크 부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정의자 스폰서님이 미국 A사에 오랫동안 계시면서 유타주라는 곳에 가면요 엄청난 네트워크 부자를 많이 봤다고 말씀하시죠. 여기 미국에 보면요 100만 장자 50만 명 중 10만 명 이상이 네트워커고 85% 억대 연봉자 여성들이요 거의 네트워커라고 합니다. 아마 시크릿도 미국과 똑같이 이렇게 오픈이 꼭대기에 됐기 때문에 아마 시크릿은 이런 100만 장자가 앞으로 한국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크릿을 선택했던 이유는요 많은 네트워크 회사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고 저희 프렌드 친구들도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먼 이야기처럼 들렸고 저에게는 현실이 와닿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회의 소금으로 만든 이 시크릿의 제품은요 뭔가 스토리가 아름다웠고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연혁이나 이런 스토리가요 뭔가 상당히 호기심을 유발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저희 회사 스토리 잠깐 들려드릴게요. 유대인 CEO 형제의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국에 아주 좋은 원료를 가지고 이거를 스파로 만들어서 전 세계의 각 가정에 배달하는 일을 하죠. 저는 유대인이 CEO라고 했을 때 상당히 호감이 갔습니다. 유대인을 잘 알아서요? 아니요. 저는 유대인이라고는 저희 아이즈 회장님을 본 게 처음이자 지금도 마지막인데요. 중요한 건 저는 유대인을 어디서 봤냐면 서점에서 봤습니다. 서점의 책 제목에 보면 유대인의 수식어가 부일 정도로 유대인처럼 재산을 모으는 방법, 유대인처럼 뭐 이렇게 부를 갖는 방법, 유대인처럼 육아를 하는 뭐 이런 방법 이런 등등 정말 유대인이 정말 많은 것들을 좋은 것들을 이렇게 많은 좀 특별한 민족인가 이렇게 느낄 정도로 그런 책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이런 유대인 형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회사고 이런 CEO가 유대인이란 얘기에 상당히 호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왜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채널을 열었을까 했을 때 저는 이것도 매력이죠. 저희가 40개국에 600개 매장을 갖고 있다라는 거 일반 유통 방식으로 13년 이상 지금도 판매되고 있고 전 세계 40개국에서는 저보다 비싼 가격으로 이 제품을 지금도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장 사진입니다. 예쁘죠? 우리 사장님들이 저희 제품 어떻게 쓰고 계신가요? 제품도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되게 빛이 달라 보이죠? 네, 우리 사장님들 데모나실 때 예쁘게 대비해놓고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와우 파티처럼 보이지만요. 이거는 저희 제품을 시연해주고 저희 제품이 이렇게 즉각적인 반응을 단시간 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테스팅을 해주면 많은 분들이 데모를 통해서 저희 제품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제주도에는 중문 면세점에 저희가 있습니다. 이 사해라는 독특한 원료는요. 이 사해 바다는 아주 낮기 때문에 물이 유입되면 유출 방식이 증발밖에 없습니다. 이곳에는 엄청난 염전과 머드가 쌓여 있고요. 여기 보면 미네랄이 유독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미네랄이 보유하고 있다 보니 이 사해가 유명하고 미의 원천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이 사해 바다가 좋다라는 건 더 이상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KBS 이런 세상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금이 좋은데 이런 좋은 소금으로 사해 미네랄 소금으로 많은 분들이 이 사해에 치유 목적으로 오고 있고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사해를 방문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렇게 백반증 건선 환자들도 이 치유 목적으로 오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기 보면 독일의 한 병원이죠. 의료센터에서는 의료비 청구를 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사해 바다는 요양원이 있습니다. 이런 좋은 사해 소금으로 이렇게 스킨케어를 만든 회사가 있다 하면서 이렇게 소개가 됐고 저희 아이잭 회장님과 제품 개발 보아즈 그리고 연구소 분도 나와서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제가 이 TV를 봤을 때 굉장히 심장이 떨렸습니다. 애사심은 연봉에 비례하는 건가요? 네, 우리 정의자 스폰서님 눈물 흘리셨나요? 네, 저는 화면에는 없지만 조민호 대표님도 상당히 잘생기게 나오셨어요. 제가 자주 가까이서 이렇게 뵀던 분이 TV에 나오니까 그것도 이런 다큐 세상에 나오니까 정말 신기했고 내가 회사를 정말 잘 선택했구나 이런 회사를 선택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이 떨렸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이렇게 완치 효과가 있고 호전 효과가 있다라는 건 과학적으로 발표가 됐고 논문도 발표가 됐습니다. 저희는 파라벤이 없기 때문에 온 가족이 안전하게 쓸 수 있죠. 이 파라벤은
여기 파라벤을 보시면 암을 유발할 수 있고 아이들에게는 성조숙증을 유발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합성 방부제입니다. 이런 방부제가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0.8 기준치가 허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시크릿 외에 마트에 가서 쓰는 제품들에는요 파라벤이 함유량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제품을 바꿔서 우리 가족이 건강해진다면 돈이 아니라 반드시 브랜드를 바꿔야 되는 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브랜드를 바꾼 것만으로도 돈을 벌 수 있는 이 시크릿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이렇게 나쁜 건 없고 좋은 미네랄이 가득한 제품이 전 세계 40개국에 이렇게 유통이 되고 있고요. 우리 아이색 회장님께서는 이 리테일 가격에 있는 이 비싸게 쓰고 있는 소비자가 있지만 조금은 더 경제력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 이 좋은 제품들을 또 무난하게 쓰면서 이 광고비를 특정인에게 주는 게 아니라 이 브랜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부의 공동체로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네트워크 채널을 하나 더 열었습니다. 이렇게 열었는데요. 왜 한국에 경사가 났을까요? 기존에 알고 있던 우리 A사나 N사, H사 이런 글로벌한 회사는요. 다른 나라가 오픈되고 한국이 항상 끝자락에 오픈이 됐기 때문에 한국에는 네트워크 부자가 많이 있지 않습니다. 있기는 있죠.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곁에 없는 거죠. 그쵸? 근데 시크릿은 아시아의 꼭대기 전세계 세 번째 한국이 오픈되면서 이렇게 많은 부자들을 탄생시켰습니다. 지금 정의자 스폰서님 산하로 1억에서 10억 이상 연봉자가 300명 이상이 배출됐습니다. 이거는 대단한 이야기고요. 어떤 네트워크 회사도 흉내낼 수 없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는 글로벌 원코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40개국의 백화점, 면세점에 존재하고 있고요. 빨간 채널만 다이렉트 채널 로 바뀐 겁니다. 제가 이 사업 설명을 들었을 때 앞으로 이 까만 글씨가 빨갛게 바뀌면 엄청난 부자들이 탄생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까만 글씨 콜롬비아가 이제 또 오픈이 됐죠. 이렇게 하나하나 오픈되면서 우리 사장님들 바이너리에 이런 전 세계가 오픈된다면 어떨까요? 대박이죠. 이런 대박을 하는데 부의 보상 플랜의 부의 방식도요. 누군가가 꼭대기가 독점하는 방식이 아니라 누구나 다 똑같이 버는 방식으로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정의자 스폰서님이 혼자만 많이 버는 플랜이 아니고요. 먼저 버신 그 노하우로 많은 파트너들을 자신과 똑같이 만드는 이런 방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의자 스폰서님 안에 이런 시스템 안에서 이런 1억에서 10억 이상 연봉자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배출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인 것 같습니다. 네, 왜 혀가 꼬이죠? 네, 글로벌 사업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가요? 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거는요. 1500억을 달성했을 때 그때 저희가 1억에서 10억 이상 연봉자가 300명 이상이었다면 앞으로 회사가 목표하고 있는 2020년, 22년 1조 원을 달성이 된다면요. 1억에서 10억 이상 연봉자가 얼마나 늘어날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꼭대기가 독점하는 구조가 아니라 밑으로, 하부로 계속 극점, 주극점에 달하는 분들을 계속 배출해내는 보상 플랜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들이 이 시장의 주인공이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대단한 일을 하는데 전 세트 한번 바꿔보는 것뿐입니다. 우리 사장님들이 제품을 써봐야 광고할 수 있고 쓸 거면 제대로 써봐서 제대로 광고하자라는 겁니다. 우리 사장님들이 이렇게 제품을 바꾸는데요. 제가 했을 땐 스킨케어밖에 없지만 지금은 어때요? 욕실과 화장대만 있던 시크릿이요. 이렇게 주방 곳곳에 그리고 뭐 제 화장대의 색조로 그래서 저를 또 이렇게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이런 가전제품 거실에 네, 깜짝깜짝 놀랍니다. 도대체 이 회사가 얼마나 나를 놀래킬까? 진짜 없는 것이 아까 우리 또 막 팔찌랑 봤죠. 정말 많은 제품들이 계속 들어올 겁니다. 우리 사장님들은 그걸 누리시면 되고요. 건강보조식품은 네트워크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의 니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식품 시장은 되게 활발한데요. 우리 사장님들이 이따가 이제 식품 이야기도 들을 겁니다. 우리 식품 정말 대단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 사장님들이 식품을 드신다면 광고가 절로 되실 겁니다. 저희는 전지현 김태희가 아니기 때문에 먹고 써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달해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식품은요 제가 진짜 이야기하면 밤새도 이야기할 수 정도로 너무너무 좋고요. 우리 사장님들이 이런 좋은 제품들을 쓰는데 나만 쓰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내 합으로 와서 이렇게 그룹을 이루어서 쓴다면 나는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그림을 항상 마음속에 머릿속에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플래티넘 세미나 때 심장이 터져버린 줄 알았습니다. 저희 아이젝 회장님께서 7억 링언어 세븐 피규어
세븐피규어 10억 이상 연봉 10억 이상을 1000조를 만든다고 합니다. 아직 20조 정도 배출됐나요 스폰서님? 980조. 네, 우리 사장님들이 주인공이십니다. 이렇게 시스템 안에서 함께 하신다면, 전 세계가 오픈된다면, 정말 좋은 제품들이 계속 출시된다면 우리 사장님들의 이야기고요. 저희가 패밀리트리 발리 다녀왔습니다. 시크릿은 정말 최고의 여행, 최고의 대우입니다. 우리 사장님들이 이런 선셋을 바라보면서 저녁 식사를 드시면요, 정말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요. 더 행복했던 건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아이 때문에 이 사업을 못했지만요, 누군가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 사업에 전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하신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을 데리고 최고의 여행을 즐겼고요. 이 자녀들이 행복해하는 모습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했는데요. 저는 이 장면에서 조금 눈물이 났습니다. 저희 스폰서님이 저도 자식을 키우잖아요, 그쵸?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른데 이렇게 네트워크로 성공을 하고 근데 제가 눈물이 났던 건 스폰서님의 어머니가 계속 눈물을 닦으시는 모습에 자꾸 그때가 생각나서 죄송합니다. 네. 그랬던 모습에 눈물이 났던 것 같습니다. 남들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하셨고 그 일로 자매가 성공을 했습니다. 그걸 봤을 때 부모는 저기까지 갔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을까 생각하는데 저희 시야도 이렇게 훌륭하게 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장면을 제가 안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크릿은 나만의 내가 능력으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는 생각을 지워버리십시오. 그냥 가능성, 내가 성공할 수 있다만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월드 위너스 그룹의 시스템이 우리 사장님들을 도울 겁니다. 저희 시스템이 우리 사장님들이 바이너리가 어디에 뻗어나가든 저희 이 리더 사장님들이 사장님들을 도울 겁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사장님들은 꾸준히 이 사업의 시스템 안에서 하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앞에 앉아 계신 리더 사장님들이 정의자 스폰서님을 복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월드 위너스 그룹이고 저희의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성공자를 배출했는데 이게 제 꿈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할 때 내 사진 하나 잘 나온 거 띄우면서 명언 하나 올려보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오늘 한번 해봤습니다. 처사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장님들은 이 세상에 단 한 번뿐인, 한 명뿐인 유일한 분들이십니다. 우리 사장님들의 자존감을 높이셔서 이 시크릿 안에서 많은 꿈을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꿈을 자꾸 꾸는 사람은요, 그 꿈을 닮아간다고 합니다. 우리 사장님들의 스스로 인생은 스스로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크릿에서 성공자는 바로 사장님들이고요. 시크릿은 바로 사장님들의 성공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